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26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금주 경마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 경마가 끝나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과천 경마 같은 경우는 출전 등록이 아주 이빠이었어요.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만큼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경마 주간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월말 경마 또 다가오고요. 부진마 편성도 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아무튼 경마는 찍어 먹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배당을 잡아야 돈이 많이 안 나가죠. 배당짜리가 하루에 한 두세 개 경주는 걸려줘야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도 하기도 좀 수월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금요일 부산, 제주, 뭐, 배당마들, 달러 박스들이 또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여튼 하루에 한 서너 개만 걸려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금주 추천 경주가 제주가 2368, 부산이 3468 이렇게 되고요. 달러 박스, 메인 승부가 제주는 가운데 두 개예요. 3경주, 6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의 문자 많이들 이용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마 당일에는 좀 혼잡하니까 당일날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월정액 문자, 월 12회죠. 월 12회. 원래는 36만 원인데, 20만 원 거의 반값으로 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월정액 한달 문자, 많이들 이용들 하시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인데, 나는 금요일, 토요일만 간다. 혹은 토요일, 일요일만 간다. 뭐 이런 분들, 일주일에 뭐 하루 가시는 분들은 한달 신청하시기가 좀 깝깝하시겠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이상 가는 분들은 어차피 12회 기준입니다. 1일부터 31일 기준이 아니고 12회 기준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 토요일만 이용을 하시면 금요일, 토요일 곱하기 6. 6주가 되겠죠? 그러면 월한 주에 두 번씩 이용하시면 6주가 될 것이고, 세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4주가 될 것이고, 어쨌든 12회 기준으로 월정액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월정액 많이들 이용들 바랍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600 별정의 이형이고요. 자, 부진마 필들 접전입니다. 직전에 999 배당을 터뜨렸던 1번마 네버 기브업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자, 이번 경주는 1번마 네버 기브업. 이 마필이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달러박스 한 마리를 대가리로 놓고 고배당, 중배당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거 1번만 내보기 부업. 직전에 인기 11위. 바닥이었죠, 바닥. 백판이었습니다. 속이 퍼펙트하고 들어오면서. 최성현이 아라누리. 이것도 불안한 인기 1위였어요. 자, 우리는 이 정대윤이의 9번 롤리라는 말을 놓고 제가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직전에 999배당을 터뜨렸던 1번 마 내버기 부업. 자, 이런 거는 사실 연투가 좀 희박하죠. 연투가 999배당 터뜨리고 온 놈이 그 다음 경주 들어올 확률 거의 뭐 50%도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약한 상대 만났고 1번 게이트 들어왔고 뭐 선취 입전계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꺾고 갈 이유는 없는 마필이지만, 자, 1번만 네버 기브업을 대가리로 놓고 가기에는 좀 깝깝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 역시나 선취 입전계 경주 거리가 1600으로 늘었습니다. 똥말들 경주이기 때문에 뒤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놈한 놈을 노립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1번만 네버 기브업도 있지만 네버 기브업이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네버 기브업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승부 적중으로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부산 4경주로 갑니다. 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안말 경주죠, 안말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요거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함께 여러분들께 경주를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운주 투 하트.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메인. 자, 이건 장안감방 무조건 때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5번마 운주 투 하트. 뭐, 엇비슷하게 팔리지만, 코인으로 뱅뱅뱅, 뭐, 이런 마필더라고. 현장감은 유현명이가 탔고, 선행이고, 이게 아마 바람이 불어갖고 인기 1위 갈 공산이 큽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요, 될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추임력 보일 1번마 알파 하트. 다음에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4번마 대호나라. 직전 경주 센 편성에서 싸워왔던 6번마 딴봉퀸. 그 다음에 인기 마필들 5번, 8번, 9번 거기에 인기마들 빈틈 보이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달에 홀린 광대. 자, 인기마들 말고도 대글대글합니다.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한 놈을 잘 세워가지고 5번마 운주 투 하트 아마 방어 막강으로만 저는 갈 생각입니다. 5번마 운주 투 하트는 자, 달러 박스 대가리를 놓고 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상한간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요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아, 4경주요.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이제 부산 6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 아,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역시나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기복 마필들 접전인데, 그중에서도 조건이 좀 유리해진 1번 마 메이드 희망이라는 마필은 상승식 대가리는 몰라도 복승식 한 자리는 차지해 줄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 승군전에 대끼리 팔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생을 했는데, 대번에 1번 게이트에 전개 유리해진 마필이 바로 1번 마 메이드 희망입니다. 역시 희망을 좀 메이드 하러 가는데, 자, 보시기 1번 게이트에 등짝도 좀 괜찮고요.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푹 쉬다가 나온 마필입니다. 자, 1번 마 메이드 희망 놈을 놓고 딱 걸린 안아짜리 뭐 100판은 아니지만 중배당 이상 한 20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요 정도 배당으로 노리는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요거 뭐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마리 갖다 붙여갖고 때립니다. 1번 메이드 희망을 놓고요. 하나짜리 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한 20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뭐 당연히 대끼리 준대끼리는 아니겠죠. 평균 배당도 좀 높을 것이고요. 아예 요 놈을 달러박스로 세우고 깔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1번 메이드 희망의 현장 상태를 보고 아무튼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가 숨어 있다. 최하 20배짜리 한 방을 노리는 조철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은 중배당 한 마리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부산 마지막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마지막 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산 경주 요거 한방 걸리면 또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최대 승부처고요.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4번만 모토모토라는 마필이 강하게 대가리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예측권 20장. 요거 시원하게 한 방. 역시 상한가 한방 가겠습니다. 상악한방 때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레이스 포인트는 자, 이 4번마 모토모토가 대가리가 팔리죠. 자, 4번마 모토모토 선행받고 한 바퀴씩 밑줄 쫙 지금 4연승 중이죠. 좋은 말이죠. 4연승 중입니다. 초고속 3군 승진입니다. 4전 4승 이시돌 옆에 건데요. 역시 혈통이 좀 좋으니까 파워블레이드 자마죠. 모토모토. 자, 이번 경주 근데 이게 선행을 만약에 뺏긴다. 지금 네번 모두 선행 가서 얻어낸 경주라는데 조금 불안한 퀘스천 마크를 한방 줍니다. 거기에 서승훈이가 아니고 진경 기수가 올라갔어요. 뭐 물론 2kg 감량 이점은 있지만 자 이거는 감량보다 차라리 기수가 낫죠. 어쨌거나 4번마 모토모토 직전 경주 뭐 퀄리티퀸 하늘제왕 대오늘이 이런 마필하고요. 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착차가 그렇게 많질 않았다. 자, 이번에 승군전이에요.
선행 경합도 있어요. 경합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부러질 소지가 많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부산 팔경주는 너도나도 보는 인기 1위. 모토모토가 아니고요. 자, 모토모토가 부러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자, 모토모토도 있지만 또한 마리. 7번 마 비월이라는 마필이냐? 그럼 대안이. 자, 비월도 마찬가지 승분마입니다. 두 마리. 4번, 7번이 대끼리로 빵 뚫려 있는데, 자, 요 마권은 너나 사세요 마권 되겠죠. 뭐 이놈들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나 보다 해야 되는 겁니다. 4번, 7번이 아마 한 3배 남짓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3배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사는 게 아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한배 타시고 조철을 믿고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자 오늘 마지막 부산 경마죠 시원하게 달러박스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두 번째 메인 팔경주 최대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는 끝났고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는데요. 제주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알림 공지사항.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실행을 했습니다. 금주도 역시 금토일 뭐 한 최소 30분 전에는 라이브 방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구독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 자동방으로 다 날라가지만 구독이 안돼 있는 분들은 구독을 좀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어에 조철 실시간 경마를 치면 됩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치면은 아마 요 동글뱅이가 뜰 거예요. 그러면 구독을 꼭해 놓으시면 자동방으로 알림이 가니까 조철 실시간 경마 들어가셔가지고 꼭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지 사항이었고요. 자, 제주 경마 이경주부터 들어가야죠.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가 이경주입니다. 네, 부산 경마보다는 제주 경마 조금 쉬운 편성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1경주 첫 승부죠. 아, 2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이고요. 1번마 무적거함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한 10장이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오늘 배팅 자금 마련해 갖고 가는 1번마 무적거함 자 요놈을 쌍복식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뭐 1번만 무적거함은 데뷔전에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동준이만 아니면 이거 무조건 칸무로 갖다 땄습니다. 네, 너무 늦게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 문현진 카드로 바꿔놨는데 1번 게이트에서 한 박자 빠르게 밀고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무적거함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를 하고 구멍수 깔끔하게 해갖고 때리고 받치기 예상으로 첫 번째 승부처
짭짤한 배당으로 갖다 따를 테니까.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 메인 첫 번째 메인입니다. 바로 뒷경주. 이경주 끝나고 점심 드시고 이제 이쑤시개로 이빨 주시면서 메인 승부 한구라 시원하게 할수 있는 이게 내가 삼경주에다가 갖다가 해놨군요 아까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라 그랬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1번 무적관 놓고 찍어먹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1번 무적관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한구라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 자, 제주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비슷비슷한 마필들,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성 접전 경주인데요. 현장에서 사전 인기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배당판이 어지럽죠? 배당판이 어지럽습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이 한두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자, 요것도 상한가로 한 방. 들이대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근소하게나마 3번마 역대불패가 팔리는데요. 뭐 3번마 역대불패가 어디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역대불패보다 더 노릴만한 아나짜리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역대불패도 가져가지만 역대불패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고배당까지 자, 딴 놈은 못하고 조철의 달러박스는 와 있다. 자, 그래서 대가리에 대한 믿음, 대가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자신 있게 메인 승부로 한방 지져볼 테니까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3경주하고 6경주 중간에 두 개가 제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여기 레이스 포인트에 아나짜리 한 놈, 수요 플래시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를 해 놨죠. 그래서, 자, 이번 제주 6경주,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도 오픈을 해 놓고 여러분들께 풀어 드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반짱대 가자. 반짱대 가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라.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놈에, 대가리에 어떤 놈에 힘을 주고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리는 거. 자, 조철의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주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수요 라이브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고요. 다음 마지막 8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8경주. 이것도 역시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가
같이 풀어, 경주를 풀어드렸었죠. 자, 3번마 손봉대입니다. 3번마 손봉대. 조철이 4번인가 5번 데뷔전부터 추천드려가지고 한 번도 실패를 안한 조철을 실망을 안 시킨 7전 5승의 2착 2번 복승률 100%죠. 부담중량 57.5좀 올라갔는데 이런 애들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얘는 뭐 60km까지도 달고 뛰었습니다. 전에 10월 7일 경주 이때 60km 달았죠.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놓고 때려야 된다. 자, 부담중량 올라갔다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3번 손봉대를 놓고 후차권 불안한 인기만 싹 정리를 하고 찍어먹기.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경주는 아닌데 얼만큼 막 권수를 압축하느냐에 달렸죠.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들 싹 꺾고 3번마 손봉대를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이거는 뭐 적중은 돼 있는데 주력으로 한방 꽂아야죠. 자, 선 놓고 나나짜리 한 방. 백판짜리는 아니지만 배당판이 평균적으로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8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유튜브 검색어에 내일부터 지난주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에 조철 실시간 경마 검색어에 치시면 거기에 구독을 일단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오픈을 할 겁니다. 내일 승부처 제주 2368, 부산 3468, 제주 메인 3경주, 6경주, 부산 메인 4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1월 26일 금요 경마 예상 마치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